실례의 질문일 수 있지만 누나 좀 편찮으셨을 때가 있잖아요.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아주셨을 때 뭐 라엘이도 너무 어릴 때고 맞아. 내가 뭐 일찍 어떻게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애가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항암을 여섯 번을 받았는데 그때 그 냄새가 지금도 차병원 앞에 가면 나. 10년도 넘었어. 근데도 나. 그 병원 앞에 가면.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신 거고. 그때도 되게 일기 씨에서 발견이 돼서 진짜 운이 좋았어. 어우 다행이다. 그것도 그렇게 발견될 게 아니었는데 의사가 그냥 조직을 한번 떼보고 싶었대. 진짜로? 응, 그냥. 갑자기? 응. 내 은인이지. 그것이. 차병원 성덕수 교수님. 교수님 잘 지내시죠?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, 교수님.